네, 이 시간에는 슈베르트의 연가곡지 100조의 노래 중에서 여섯 번째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곡목은 인데어 페르네 하는 곡인데 타향에서 또는 먼 나라에서 하는 곡입니다. 고향을 버린 사람들의 비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슈베르트의 방랑을 주제로 한 곡들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만은 이 곡도 그러한 곡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곡인데, 무거운 이 화음에 반주 위에서 아주 침통하게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볼것 같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버린 사람들의 그 비통한 마음, 이런 그 심정을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 안 되겠구나. 세상을 등지고 달아나는 도망자여. 정처 없이 타향을 헤매는 자. 고향을 잊어버린 자. 생가를 미워하는 자. 생가라는 것은 자기가 살던 본가를 이야기합니다. 집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을 버려야 하는 자. 아, 그들이 가는 길에 축복이란 없네. 이렇게 저주스런 이러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움에 애타는 마음, 눈물 흘리는 두 눈, 끝없는 그리움, 고향으로 향하는 고동치는 가슴, 솟구치다 잦아드는 탄식, 희망 없이 꺼져가는 저녁별, 살랑대는 산들바람, 잔잔히 이는 물결,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서둘러 가는 햇빛. 그것들은 고통으로, 아, 나의 이 성실한 마음을 찢어 놓으며 세상을 등지고 달아나는 도망자로부터의 인사를 전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달아나는 사람한테, 참 온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고향을 버리고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네, 시가 참그 재미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적인 그러한 그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피셔 디스카우의 목소리로 백조의 노래 여섯 번째 곡 타향에서 또는 먼 나라에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Stand.